불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들의 은혜 운전 우리 가슴 들으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성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왜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가으르는 제단 위에 어떤 죄짐 던지으라. 성령들의 나태 형제 주님 가슴 태우느라. 주께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으게 해라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위하여라 참아라 용서하고 순정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가리. 기회로다 이 시간이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해의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이따에도 인명생사 마련하니 내일이는 은밀이고 널 있는 줄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들어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위해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잊지 마라. 마음을 활짝 열고 찬성하며 기도하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왜 받아들이느냐.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게 해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의 기회를 믿지 마라. 가을은 재판 위에 모든 죄짐 던지어라. 성령들의 모든 죄 죄가 가슴 태우느라.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해의 기회를 잊지 마라. 여여라 참아라 생생하고 순정하라. 은혜 깊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리. 기회로다 이 시간에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기회를 잊지 마라 내일 아침 따뜻한 명상자 마련하니 내일은 은혜에 느린 난제 생각 마라 기회로다 이 시간이 내바닥에라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회의 기회를 잊지 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종교 영광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또 쉬지 않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 분석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변호할 때 성령의 구원과 인도함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예수의 증인들이 또 성령의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 TV 앞에 인터넷 앞에 스마트폰 앞에 현장에 있습니다. 이제 귀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여종과 남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엔 우리는 다 죄의 종이었지만 악의 종이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의의 종이 돼서 정말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제 그를 변호하고 변종하는 내 귀한 지체 도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시간을 할애해 싸우니 큰 성령의 감화 감동과 충만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제약에서 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좀 찍어줘. 앉아놓으니 공부를 한 말씀을 찍어. 예, 말씀을 우리 한번 찍어주는데 오늘은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을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6절 다 같이 한번 책에도 나왔으니까 읽어도 돼요. 다 같이 책에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모니터도 오늘 보면 읽으면 좋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귀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는 예수 이름을 빙자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속에 일곱아들돌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이가 악귀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이기니 시작 저희가 상한 몸으로 그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한지라. 여기 보면 오늘 이제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일곱 제사장 아들이 귀신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결론은 여러분들 쫓아냈어요. 그래서 세계 일곱 제사장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노라. 오늘도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빙자한 자들이 만거살 만거살. 교회 안에든 교회 바깥, 교회 바깥에도 예수 이름 빙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파, 그렇죠? 그죠? 가정교회. 그 사람들은 교회 바깥이지, 그렇죠? 그 바깥에서도 예수 이름을 빙자한다고.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수의 나 직분도 목사가 어딨냐, 장로가 어딨냐, 성경에 집사가 어딨냐, 그 다 패했다. 온전한 게 왔기 때문에 다 패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셨으니까 교회 갈 필요도 없다. 무교회주의. 그들이 다 뭐한다? 예수 이름 빙자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당연히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기면 주님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머리가 그리스도입니다. 당연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이 교회 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 성도 이 흐트러지는 교회들이 할 일이라 이 말이야. 흐트러졌다가 다시 일주일에 한번 와서 예수의 얼굴과 예수의 피를 교회 와서 기념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모여야 돼 안 모여야 돼요?
근데 교회 바깥에서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별짓들을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쓰기 일곱 재상 아들들에게 바울이 전파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파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자들, 지금 개신교가 전파는 예수 이름을 빙자한 자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또 귀신이 나가라고 하자 귀신 대뜸 덤벼들어서 그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하더라. 요새 귀신 잘못 지치면요 당합니다. 막 2시간, 10시간 이틀 동안 나와서 안 나가고 간다 갈래 안 갈래. 그래서 나중에 쫓는 사람이 목이 쉬어가지고 귀신은 안 지쳐요. 그 사람만 죽어나지. 그 귀신 들린 사람만 죽어나지. 귀신이야 뭐 밤새 열흘이라도 그렇죠? 약 올릴 수 있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엔 이틀 3일 뒤면 지쳐버려 쫓는 사람이. 근데 귀신은 절대 안 지쳐. 또 누가 지친다고요? 쫓는 사람이 지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네? 지금 여러분들 또 귀신을 추방할 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 정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귀신한테 말려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말려들어갖고 이틀 동안 3일 동안은 그냥 밤새 귀신 쫓아 나중에 목이 쉬어야 안 쉬어요? 목이 쉬고 귀신 들려있는 사람도 지쳤고 귀신 쫓는 사람도 지쳐가지고 또 우리가 나가 떨어져. 그러면 좋은 건 누구만 좋냐? 귀신만 좋아. 그렇죠? 귀신만 좋은 거야. 그래 실컷 해봐라. 결론은 뭐냐? 이렇게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걸 귀신이 알아요. 사도 바울을 그와 신라를 여러분들 구원의 종이라는 걸 인정하잖아요. 아니 뭐 귀신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이 한 걸 떨어야 안 떨어요? 아니 귀신이 좀 인정하는 사람 될 사람아. 아니 귀신도 인정, 귀신한테도 인정받아야 된다니까. 아 예수님이 귀신한테 인정받아서 안 받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적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인정해서 안 했어요? 인정했죠. 아니 예수님도 인정은 안 파네. 우리도 에? 한번 그럼 한번 읽어봐. 사도행전 16장 16절 읽어봐요. 이렇게 귀신도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지 아닌지를 안다니까. 자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에게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귀신 들려갖고 점을 잘 치느냐 안 치느냐. 그 돈 좀 잘 벌어야 안 벌어요? 이것도 여긴 돈 잘 버는 여자야. 귀신 들려갖고 점 쳐가지고. 그렇죠? 시작.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했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한다. 그러면 사도울과 바울과 신라는 이심을 빙자하는 사람이요 귀신이 알아보니까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이야. 빙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성공시키는 사람.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불러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종이라는 걸 귀신도 바울과 신라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에? 하나님도 한 분인 걸 알고 떨면서 예수님이 거룩한 자라고 그랬죠? 귀신 얘기했죠? 예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당신은 또 메시아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이렇게 귀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그렇죠? 유대인이자 또 선지자이자 또 이제 메시아인 걸 사마리아 여인이 알았듯이 이렇게 귀신도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 바울과 신라를 알아봐세요 몰라봐세요? 에? 기가 막히게. 그 뜻이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예수님을 빙자하는 종인지 예수의 이름을 정말 널리 전파해서 부르게 해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종인지 알아요 몰라요? 귀신도 알아보는 걸 이 시간 쉽게만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 왜? 사람은 몰라도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
쉽게 말해 저게 진짜 종인지 가짜 종인지를 그렇죠? 아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일곱 제사장 아들도 귀신 쫓으니까 이게 예수임을 빙자하는지 구원의 이 정말 이 구원의 이름을 그 이름을 전파한 자인지 이걸 안다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 바깥에 교회 안에 예수 이름을 빙자하는 사람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예수 이름 빙자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사실은 예수도 이 성령 예수 이름을 인 성령님을 그렇죠 우리 영혼에 모셔도 놓지도 않고 모신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귀신은 알을까 모를까요? 그걸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일래요?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속여도 귀신하고 성령님은 못 속여. 야, 성령하고 귀신은 못 속여, 못 속여요. 못 속여요. 영이거든 귀신이. 아무리 무능한 여러분들 지옥 갈 영여도 여러분들 그 정도는 분별하는 게 귀신이야. 그러니까 귀신한테도 인정받으라는 건 아니면 귀신이 알아보는 자 될 사람, 알아보는 자가 돼야 돼요. 이해가세요? 점쟁이들이 예수 잘 믿는 사람 가면 알아봐야 못 알아요. 큰 신 모셨으니까 가시라고 뭐라고요? 나는 좀 모치니까 큰 신을 모시고 계시니까 가시라고. 그래 안 그래요? 진짜 귀신도 그런다니까. 진짜 점쟁이 그 사이비 점쟁이 그런 거 알아보지도 못해. 근데 진짜 점쟁이는 제가 가서 지나민이 어머니한테 가서 그저 경기도 오산에서 그런데 그때 이제 안기부에서 막 그 막 점을 쳐서 저 대통령이 됐나 봐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몇 번 그 점을 치러 왔던가 봐요. 그런데 맞췄어. 그래갖고 항상 안기부 부장이 내려오는 거야. 그중 안기부 부장이 내려와서 명절날은 막 선물 사갖고 와보라고요. 그 예언을 그저 점을 쳐갖고 당선이 돼가지고 대통령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안기부에서 패스를 해줬어요. 증을 해줬어요. 그 어디를 가든지 그 증을 대면 안기부 그러죠? 그때 안기부가 쎄서 안 쎄서요? 새도 날아가는 새도 들어 안기부요. 그런데 혹은 막 신분증을 가고 그러다가 네가 아들이 지나민인데 아유 우리 어머니 좀 귀신 좀 쫓아달라.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신령하고 자기 밑에 300명의 점쟁이가 따라 밑에 있는데 경기도권에 이 대장인데 이거 지금 전도사님이 와서 우리 어머니 귀신 한 번만 쫓아달라고. 그래서 갔어 오산에 집에 갔더니 가는 날 그분이 딱 도착하니까 뭐라며 아이고 하나님의 큰 종이 잘 오셔요. 오늘로 나는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이 미리 얘기해.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평택순 복음에 부흥된 줄 알아요. 그때 박원순 목사님이야. 그 개척 목사님이. 그래서 나중에 뭐 이제 강원식한테 댕겨줬는데 그 교회를 나갔어요 이분이. 내가 소개해 줘가지고. 그래갖고 평택 지역에 있는 점쟁이들 이제 경기도권에 있는 점쟁이 300명을 전도해갖고 그걸로 다 전도해버렸어요. 그래서 평택이 그 교회가 지어진 거예요. 그래도 순복음 중에서 제일 크게 진 거예요. 그 병원. 자기네 자체로 진 거죠. 도움 없이. 그래서 이번에 나갔죠. 그 좀 타격 자기네끼리 나갔잖아요. 지금 재금 냈잖아. 그런데 자, 하여튼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그때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떠나가 그날서부터 점깨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점깨가 잘 나오는데 저기 가서 파보라면 금이 나올 정도인데 그렇게 귀신이 신령했는데 그 귀신이 떠나가니까 예수님의 병원이 아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간대 뭐라고 갈 때가 됐대. 큰 종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기 그 상계동에 옛날에 점쟁이들 얼마나 맛있겠대고 제가 가면요 그냥 그 답은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상계동에 다 점쟁이들 없어져 버렸죠. 그것도 철거돼서 아파트가 젖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았는데 기대를 세우고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 그렇듯이 우리는 점쟁이 귀신도 여러분 점쟁이에게 와 있는 귀신도 사도 바울 알아요 몰라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소리 질러 가로대 이 사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며 이같이 이어 어른 하늘 한지라. 바울이 심히
게로와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시작 즉시 귀신이 나온지라. 그래갖고 이제 고발을 했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먹고 살 길이 망망하잖아. 그렇죠, 점쟁이들이. 그래갖고 시작 종의 주인들이 자기 유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성격이 안 나오니까 이제 나가버리니까 그렇죠? 어? 바울과 신라를 잡아가지고 저로 관원들에게 끌어다가 상관들에게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유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시작 관원들이 옷을 찢으며 정말 벗기고 매로 치하여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들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아이고 이제 막 그냥 교도관들이 막 든든히 지켰어 이게. 그러니까 이권이 그 전쟁이들 풀어가지고서나 돈을 많이 벌어서 안 벌어서 주인이 그렇죠? 지난민이 어머니도 돈 벌어서 안 벌어서 전쟁이 300명 풀어갖고 이거 상나 보니까 3분의 1을 상나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놓으면 돈이 들어와야 안 들어와야 아이고 이게 챙기는데 이 사람들도 돈을 챙기는데 이게 전쟁이들이 점괘가 안 나오니 이게 이익이 있어 없어요. 그래서 갔다가 옥에 가두고 든든히 막 감수들을 지키라고 명령 시작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까지 채우 든든히 아니 막 발에 또 막 그냥 다 세고랑챙을 채갖고 자꾸 차 손까지 발까지 묶어놨으니까 그렇죠 도망갈 수가 없죠. 시작 밤중에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홀연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임한 것이 다 벗은지라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을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서 자격을 나가거라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시작 뒤에 올라가서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의 앞에 보복하고 저희들을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너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들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더라 시작 그 밤에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맡은 자를 신기고 자기의 그 권속들이 다 세례를 받은 봐봐요. 그러니까 교도관이 교도소 소장님이 아주 집에 데려다가 뭐 해도 아주 세례까지 다 받아서 야, 어떡하야 우리가 주의 구원을 주 예수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너라지 구원을 받으라 예수 이름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되는 이름을 이러면 사용하는 사람과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돈 벌라고 하는 사람과 달라야 안 달라요? 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돈 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 이름을 전파해서 구원받게 해야 돼 할루야 이해가시마 그게 벌써 수준이 달라야 안 달라요? 바울과 신라는 예수 이름을 전파해서 그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그런 거고 일곱 제사장 수계자 제사장 아들들과 누구 여러분 이 점쟁이들은 그 이름을 빙자해서 돈 벌라고 근데 그 점쟁이들은 예수님은 귀신이 나가니까 그렇죠 점괘가 안 나오니까 그 주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점쟁이들을 그렇죠 데리고 있는 그늘을 그 주인이 고발해 버리죠 그래서 잡혀가잖아요 그러나 잡혀간 것도 잘 됐죠 잡혀가가지고 간수장이 구원받은 거 믿으시고 그 교도소 소장님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날 집에 데려다가 다 세례받아 버렸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는 이제 구원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반드시
구원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쫓고 돈 받잖아. 목적이 귀신 쫓는 거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받아 먹으려면 이건 불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돈 안 생기면 안 해. 귀신 안 쫓입니다. 한두 번은 열 번, 스무 번은 그냥 해. 그런데 사람이 차비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어가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감상금을 한번 하더라. 어? 이거 생기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슬을 빙자하면 두 번, 열 번, 스무 번 받았어. 그런데 안 주면 섭섭해 이제. 그래서 범죄로 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 이름을 전파해서 이 구원의 이름을 전파해서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믿게 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돈이 목적이 되어버린 이심을 빙자하게 된다. 그런 사람 저는 많이 바꿔서 안 바꿔서 46년 동안 엄청나게 봤어요. 처음에 귀신 쫓다가 작신 3년으로 끝난 사람들이 99%예요. 이해가세요? 끝까지 귀신 쫓다가 한 분이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이요. 욕을 하든지 말든지까지 이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그러죠?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냥 강단에서 마지막 설교까지 귀신 쫓았다니. 그렇게 할 사람아 죽는 날까지 해야 돼. 죽는 날까지. 근데 조용기 목사님 귀신 쫓는다 이단이라고 해서 안 했어요. 전교계가 이단이라고 용이라고 하고 막 골목마다 용이라고 써붙이고 조용기는 용이다 뭐라고요? 용이라는 소리는 무슨 막이란 소리였어요. 또 더군다나 그냥 이름도 용용자 썼지 그러죠? 그게 용이라 이거예요. 배랑박에 가면요, 조용기 용 마귀라는 얘기예요. 마귀 용의 옛뱀이요 마귀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핍박을 받았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아 왜 아멘이요? 귀신을 쫓아서 안 쫓았어요. 이단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뭐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하든지 말든지 얼마나 도둑놈 사기꾼이라고 했습니까? 그분을 갖다가 그렇죠? 어그러진 말을 없는 말을 만들어. 그러나 그런 것 등서바나 갖다가 안고 계속 예수 이름을 전파하며 이 구원의 이름을 전파하며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귀신을 쫓고 그 이름을 사용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 그 이름을 부르게 하더라. 그 이름을 전파하더라. 빙자한 분이 아니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해가시면 하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빙자를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다수가 돈에 미혹돼서 일만하게 뿌린데 거기에 미혹돼갖고 2, 3년은 잘하는데 이게 돈이 생겨 어떻게 받아먹다 보니까 헌금이 그렇죠. 1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2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고 야, 이거 수입이 짭짤하다 해가지고 목적이 돈이라 이 말이야.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이 귀신 쫓아서 돈 생기는 걸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이 설마 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사람아. 우리가 귀신 쫓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파할 사람아. 그 이름을 믿게 해서 구원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아니 그거 뭐 여러분들 돈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이 일인가 믿으시거라. 아, 몸뚱이 하나만 있으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은사 능력 나타나게 해서 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걸 다 주는데 아, 무엇 때문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걱정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거기에 잡혀가지고 말입니다. 걸려도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깨달 사람 아멘. 깨달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귀신 추방할 때 그것에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게 일곱째 사람이 귀신을 쫓을 때도 귀신아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고 달려들어 여러분들 망신을 준 것 같이 망신당합니다. 요새도 돈 받고 귀신 쫓는 사람들 망신 귀신한테 망신당해요. 니나 니 안에 있는 귀신아 돈 귀신이나 나가라고 나가라고 해라 그런다니까. 바울한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지 신라한테 얘기했듯이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당신은 메시아나이다 이렇게 바로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나님의 한 분인 걸 알고 떨어요. 정말 예수님을 빙자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인지 귀신이 안다 이 말이야.
빈자란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가서 안 나가세요? 안 나가요.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사람에게서는 귀신이 나갑니다. 예.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라 이거. 그 이름으로 죄산받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성령님하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 부르면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할래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이름을 전파하는데 구원의 이름을 전파하는데 이걸 수단으로 방법으로 귀신을 줬는데 쓰여야 할 텐데 돈 버는 대로 쓰니까 귀신이 알아보고 그 이름을 빈잔한 걸 알아본다 이 말이야. 오늘 귀한 거 들을 사람아 왜? 그래서 귀신은 영적 수준이 미약한 자를 무시합니다. 이건 따라하세요. 따라합니다. 귀신은 영적 수준이 미약한 자를 막 무시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조롱했죠? 에? 일곱 제사장 아들, 제사장 아들이요. 제사장 아들. 그때 일곱 명의 아들, 아들도 많이 났네, 뭐야? 일곱 명의 제사장의 아들이 에? 그런 망신을 당해서 안 했어요. 다 얻어 터지고 벗은 몸으로 반스까지 벗겨서 쫓겨내서 부끄럽고서 안 부끄럽고서요. 에? 그걸 우리는 잘 알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여러분들 영적 수준이 미약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그래서 귀신에게 자기 영적 상태를 묻는 것은 타락입니다. 따라서 귀신에게 내 영적 수준을 물어보는 건 타락인 거예요. 어떤 교수야, 우리나라의 훌륭한 교수인데 장관까지 한 사람이 귀신을 불러갖고 야 내가 지금 영적 상태가 어떠냐 물어봐서 그는 타락했어. 그 소리 하고 타락했어. 여러분들 타락하냐? 아예 엉망돼버렸어. 엉망돼버렸어. 이해가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게 영적 타락이야. 아니 귀신한테 물어봐야 돼? 성령님한테 물어봐야 돼? 아니 자기 안에 있는 안에 계신 성령한테 물어봐야 되지. 아니 귀신한테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야 귀신아 지금 어느 목사가 저 지옥에 있지? 어느 목사가 지옥 천국 갔지? 귀신한테 물어보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 영적 타락인 거야. 귀신하고 대화하려고 하지 말고 귀신은 예수님도 꾸짖었어요. 할렐루야. 잠잠하고 거기서 나가라. 명령하사라. 뭘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야. 물어보는 건 그냥 내 이름이 예수님이 물어봤죠. 내 이름이 뭐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거는 물어볼 수 있어요. 어? 그런데 영적 뭐야 누가 지옥 가지 너 누가 천국 가지 너 지옥 가서 천국 가지 바, 너 누구 봤냐 어떤 목사 완전 타락이야 타락. 귀신이 뭘 그런 걸 알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거든. 그러니 귀신이 그 사람 영적 상태를 알고 조롱하지. 그 이스기 일곱 제사장이 아들이 조롱당에 안정돼요.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이 전파는 예수도 알고 내가 하나님도 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막 뛰어올라서 때리고 옷을 벗기고 벗은 몸으로 내쫓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수준이 높을 사람. 에? 영적 수준 높이는 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우리는 왜 귀신을 못 쫓입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금식과 기도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마가복음 그렇죠? 에? 9장 29절에 말하잖아요. 에? 우리는요 믿을 사람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귀신 쫓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디 흥얼흥얼 묵상 기도하는 사람 같고 되질 않아요. 생명을 내놓고 그게 부르짖는 사람 할렐루야. 아주 목숨을 내놓고 부르짖는 사람. 예수님이 엘리 사막다니 막 소리 큰 소리 내서 안 했어요 기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나의 번신 하고 막 엘리 사막 큰 소리를 주고 운명하기 전에 기도해서 안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영적으로 센 기도할 사람아 막 생명을 다해서 그렇죠? 스테반이 죽으면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돌을 찍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저들의 죄를 내기로 돌리소서 하고 순교당하잖아.
이런 영적 상태 귀신이 꼼짝하지 못하면서 벌벌 떨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 점쟁이 귀신이 벌벌 떨고 나가고 예수님 앞에서 벌벌벌 경련을 일으키고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이러면 귀신들이 나간다 이 말이야. 너희들도 그렇게 되려면 이렇게 되려면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느냐 할래야. 그래서 초대교회 여러분도 그래서 12사도들은 이 귀신 좋고 병 고치고서 하루에 세 번씩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기도해서 안 했어요. 에? 39시, 6시, 9시 세 번을 하루에 다니엘이 세 번 그렇죠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이들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귀신이 안 한 걸 믿으시오라.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의 두구 성령이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지 그냥 단순히 예수 이름만 가지고 나가라고 그 빙자해갖고 그러죠? 에? 예수를 왜 빙자해갖고 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예수 이름을 사용하되 영으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알아야 돼 할래야. 그럼 귀신 쫓으려면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영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귀신을 쫓으려면 영으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금식과 한번 읽어봐요. 이것도 아주 알아야 되니까 마가복음자 17절서부터 29절까지 읽으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두 제자 3년 6개월 따라다니면서 이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변화산상에 올라갔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 아홉 제자는 땅에 놔두고 가서 예수님하고 떨어졌어.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9장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여 선생여 벙어리 귀신 내 아들을 선생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 저 거품을 이르며 이를 가르며 이거 간지로 앉아요. 시작. 그리고 파리에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마. 아니 3년 동안 따라다녀갖고 아니 귀신을 못 쫓죠. 예수님이 만나마자 열두 제자 불러서 안 불렀어요? 불러서 귀신 쫓는 권세를 주어서 내보냈었네 그래. 아니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변호사상 올라갔다 왔더니 아이 간질 환자 귀신 들린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쫓아다 아홉 한 명이라면 놀라고 그것도 아홉 명이 거기 다 있었는데 여기서 보다 선생의 제자들에게 그 아홉 제자가 있었다 이 말이야.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너희 그 봐봐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도 이거 하나 뭐 좋지냐.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대답도 못해? 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도 그러죠? 자 시작. 내가 얼마 시작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려오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이 있게 한지라. 막 경련 떤다는 얘기야. 막 떨어요. 그 다음에 시작. 저가 땅에 엎드려져 거품 막 거품으로 거품 막 그런 거품을 어떤 사람들 막 밖에서 하나 나와요. 거품이 그러다 우리는 실제 사역을 하면 다 찍힌 게 있어요. 막 밖에서 받아내야 돼요. 막 거품이 나와요.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시되 가로되 시작 어릴 때만 아직 낳을 때부터 그냥 간지를 하고 있는 애가 귀신 들려가지고 그 불쌍해 안 불쌍해? 그럼 그거 쫓아줘야겠어 안 쫓아줘야겠어? 에? 근데 요새 사람들 쫓아줘야 안 쫓아줘야? 병원 가라고 하죠? 정신병자 있으면 120만 원 나오니까 돈 나오죠? 정부에서 나오죠? 안 고치려고 그래요. 150만원, 120만원 안 나오니까. 요새는 소아마비가 안 고치려고 그래. 120만원 받으니까. 옛날에는 나라에서 안 주니까 천상 나한테 와서 소아마비는 고쳐달라고 했어요. 요새는 안 나도 좋다 이거야.
혼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려서 이게. 근데 진짜 신앙 있는 사람은 날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절뚝대는 것보다 소외돼서 사는 것보다 그렇죠? 아 나서갖고 당당하게 살지. 에? 제가 이제 한번 변호사님 한 분이 이러면 판사가 저한테 다리를 나서세요. 그분이 우리나라 장애대 두 번째 판사가 된 분이에요. 솔직히 올렸, 그분이 올렸어요. 헌법소원에 장애자도 판사를, 판검사를 임명하게 법관을 하게 해달라 해서 근데 그죠? 헌법재판소 허가가 나온 거야. 그래서 2호 판사가 됐어요. 근데 성함합이야. 그래서 그가 막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 그래서 서울법대를 갔어요. 쩔뚝대면서. 왜? 소외시키니까. 그래서 공부뿐이 없다. 그래서 판사가 되는 게 소원이었어. 그래갖고서 이제 판사가 됐어. 뭐가 됐어요? 평판사 하다가 2년 동안 뭐 저런 막 이런 뭐 재판 그냥 뭐 소액 재판 그런 거 그랬지 있죠? 소액 재판 뭐 그냥 민사 재판들 그거 하다가 2년 됐어요. 3년 지나가니까 어이 계급이 올라가. 그 고등법원을 갔어. 고등법원 나중에 나이 먹으니까 부장판사까지 됐어. 애도 낳았어 장가 가서. 아니 아이 절뚝대든지 말든지 판사 부인이라는데 와야 안 와요 그때? 그때 소문이 뭐요? 판사한테 시집 올라면 뭐요? 열쇠고리 몇 개 갖고 와야 돼요? 무슨 고리 무슨 고리 얘기해봐요. 집고리 자가용 고리 또? 에? 돈 누가 줘야 돼? 그러니까 시대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가를 잘 가서 또 서울대까지 나왔겠다. 아, 판사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분색 치고 가서 애들도 나눠고 오는데. 근데 하루는요. 잘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해야 되는 거야. 부장판사가 돼서 이제 합의부 판사잖아. 그렇죠? 부장판사, 고등법원 판사는 합의부 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판사라고 이제 오전을 이제 하고 점심 먹으러 갈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은 부장판사들이 쫙 앉거든요. 근데 고등법원 판사가 됐는데 부장판사까지 된 거야. 아 그런데 두 판사가 그냥 막 가버리는 거야. 자기 떼놓고. 그건 자기는 15cm가 짧으니까 이렇게 구워야 되잖아. 야 부장판사가 되도록 별 볼 일 없구나. 소외시키는 건 마찬가지구나. 너무 충격을 받고 그날 재판도 않고 그냥 유서 사무실에 가서 유서 썼어요. 응? 유서 썼어요. 그리고 유서 쓰고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밤에 이제 부인 책상에 놓고 그 내일 아침에서 배워 가서 자 관악산 가서 자살해야겠다. 관악산이 죽으려면 어디 가서 꼭 죽여 사람들이? 관악산에서 떨어져 죽거든. 관악산이 당당 떨어져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떨어져 죽으러. 그래서 가는데 잘 들어.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리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가는데 부인한테 이제 유서를 남겨놓았어. 내가 이렇게 부인도 알잖아 소아마비인 걸. 애들도 이제 그렇죠. 아버지가 소아마비인 걸 알잖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소외 이렇게 성공 이렇게 계속 판사가 되고 부장판사가 되고 서울대라 이렇게 되면 내가 사람들이 사회에서 인정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소외시킨다. 내가 살 이유가 뭐 있느냐. 애들 데리고 잘 살아라. 이 집도 있고 자가용 다 있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냥 갈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보라고. 그것까지 썼대. 또 뭐냐면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살아라고. 그리고 이제 버스를 타야 돼. 이제 자가용 타. 그리고 이제 부인이 딱 버스 타고 나왔어. 부인이 이제 신고를 했을 거 아니야. 유서를 보고 경찰에 막 법원에 신고해. 막 비상 걸려서 안 걸려서 이게 난리나 경찰에서 막 천만원. 어디로 간 줄 알아 이게 버스를 탔으니. 그 버스를 탔는데 제 전단지가 저기도 있지만 이제 우리 자료가 다 있어요. 그때 당시 그 은혜교에서 붕괴라고 있었는데 봉천동에서 붕괴라고 있었거든. 그래서 전단지에 보면 내 이름이 나가고 거기 짧은 다리가 자라 손가락이 자라나고 이 전단지 내용이 적혀져 있어서 이게 키포인트를 해서 이렇게
근데 버스에서 누가 이제 그걸 이렇게 돌려준 거야. 전단지. 옛날에 전단지 돌려줬잖아요. 근데 그걸 딱 보니까 아니 짧은 다리가 붉은 전원대가 그냥 짧은 데가 달아놨고 절뚝발이고 손가락이 늘어난다고 됐나 이게 전단지에. 아니 그 빚어봤자 번전인가 가지고 죽더라도 뭐요. 가보고 죽자고 그냥 대에서 내려서 택시 탔어. 그 주소가 나와야 되니까 택시 타고 낯성에 참여를 한 거야. 낯성에 참여하는데 그날 안진뱅이가 셋이 일어났거든. 본 거야 이분이. 날 때부터 내는 안진뱅이 하나고 우선 서울시내에서 버스가 제일 많은 집 회장 딸이 하나가 막내 딸이 못 걸었거든요. 근데 휠체어 타고 거기까지 온 거야. 일어났지. 그날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좀 농구 선수가 7년 동안 척추가 나가서 그저 척추 나가면 못 고칩니다. 농구 선수인데. 아 그런데 7년 동안 막 키는 크잖아요. 6천 같잖아요. 여잔데 하고 오줌똥을 받아낸 거야. 뭐 누가 관심도 없죠. 국가대표였거든요.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뭐 그냥 사는 거야. 여기 다 화면 찍어놓은 거 있어요. 그 여자가 그날 일어났어. 어야 일어났어요. 제 키가 6축이지. 내가 안 설라면 나는 키가 작아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도 안다. 키가 크니까. 농구선수니까 여잔데. 그걸 그분이 본 거예요. 아 이거 좀 잘 들으셔. 본 거예요. 뭐든 일어나거든. 야 나도 다 할 수 있겠다. 아니 저런 안진뱅이 늘어난 나야? 성경에도 보니까 그렇지.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어? 뭐라고 해요? 붉은 전원자가 걸며 절뚝발이가 걸는다고 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와서 안 나와서요? 그건 거기인지 말. 그래서 자기도 이제 확신을 갖고 저녁에 성회 하자마자 낮에는 이제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 밥 먹고 이제 기다렸던 거야. 저녁에 아이 다리가 늘어났어. 왜 안 해? 정상이 돼버린 거야. 너무나 좋아서 집이까지 걸어간 거야. 자기가 태어나갖고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니까 정상으로 걸어본 건 처음이야. 그러면 돈이고 뭐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에? 돈이고 뭐가 필요 없지. 그래서 그분이 그만 집에서는 난리가 나서 안 나내놨어요. 그거 막 경찰이 와 있고 검사들 뭐 수사하고 뭐 경찰 뭐 법원에서 와서 난리인데 저녁에 새벽에 이제 들어가는 거야. 걸어간 거야 집이까지. 봉천동서 거기까지 걸어가서 화곡동까지. 화곡동까지 걸어간 거야. 화곡동까지. 봉천동서. 가가지고 막 뛰다시피 온 거지. 뛰다. 왜? 뭐 완전히니까. 그만 가니까 경찰들이 쫙 깔렸을 거 아니야. 집에 들어가서 아니 판사님 어떻게 된 거냐. 아 난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왜 죽을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 나 다리 보라고 정상됐지 않느냐고. 그러고서는 그러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상담하길 목사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오늘로 나는 나 봐도 그 옛날 때 풍역 계속 옮겨는 게 왔어요. 부부가 오늘로 저는 사표냅니다. 판사 필요 없습니다. 내가 노동일을 하더라도 뭐라고요? 아니 내가 멀쩡한데 가지고 아니 소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뭐를 호떡장사 해도 좋다 이거야. 그러지 마시고 호떡장사는 좀 그렇고 니 아까 그런 건 그렇고 판사님이 사표는 내고 그 대신 변호사는 하시라고. 변호사는 하시되 그저 돈 없는 사람들, 재판에서 억울한 사람들, 그저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그저 공짜로 수임료 없이 변호 좀 해달라. 그 대신 200명만 그렇게 하라. 그랬더니 아멘 뭐라고요? 아니 200명 공짜로 못 해줘 해줘요. 그래갖고 그걸 아주 사건 어려운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다 변호해서 뭐 이게 막 200만원, 300만원 때 사고 친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그거 뭐 그냥 초범들인데 그거 다 빼주고 그리고 아니 목사님 나 200명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미국으로 건너가세요. 아 미국 영어 잘하시죠? 아 영어 잘하죠. 저 뭐 특기가 영어였는데 그래서 전공이 제가 영어를 했대요. 법대 하면서도.
그럼 미국 가서 신학대학 가시라. 아멘. 본인이 할렐루야 그러더라. 아 그래야지 신학교 가야지. 목사님 말 듣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오랄라포트 대학으로 떠나서 지금도 오랄라포트 대학 교수야. 아 왜 아멘이야. 멋있죠? 왜 오랄라포트 대학을 왜 보내요? 그분이 병 고치는 목사니까 오랄라포트 목사님. 거기 가서 그 대학을 가서 그 뒤로 오랄라포트로 간 사람들이 한 1,000명 넘어요. 오랄라포트 나온 동문들이 지금요. 그 한국에서 건너가 그 사람 이후로 쭉쭉쭉 건너가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이 중요해 안 중요해요? 에? 그런데 그 목적이 저는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빙장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려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깨달으라. 이해가세요? 근데 대다수가 사람들 예수 이름을 빙자는 건 돈 받기 위해서 온다 이 말이야. 살기 위해서 온다. 이거는 아니라 이 말이야. 이걸 그 영적 수준을 귀신이 알아본다. 깨달으라. 저 사람이 예수 이름을 빙자는 건지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빙자고 사용하는 건지 예수 구원의 이름인 예수임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지 이걸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다 할래야. 우리 무슨 소리 깨달으라. 예? 저는 부흥사고 누구 목회자고 5분만 얘기하면 이게 빙자하는 사람인지 자기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인지 예수 이름을 전파해서 그 이름을 성공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나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귀신은 이걸 전문가예요. 뭐라고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그 영적 상태를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이 영적 절대로 쉽게 말하면 영적 상태 수준이 낮게 되면 귀신이 일곱 제사장한테 조롱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롱 오는 걸 깨달을 사람은. 그러나 사도 바울과 바울과 신라는 그때도 사도가 제9시 시간에 따라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그랬죠. 기도철 찾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바울과 신라는 하루에 세 번씩 기도 오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귀신이 나가야 안 나가야 알아보고 당신들은 구원의 길을 인도는 종이라고 점쟁이 귀신이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괴롭아 당했다고 해서 이해가세요? 바울과 신라가 아 그래 귀신이야 우리 어? 막 귀신도 인정한다고 좋아한 게 아니라 여러 날을 따라다니면서 구찮게 부르니까 그걸 여러분들 쫓아주었어요. 근데 그 쫓아준 목적은 뭐냐 바울과 신라는 바로 예수 이름을 전파해서 구원의 이름을 여러분들 전해서 그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해 그 이름을 영접시켜서 불러서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이름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자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 할래야. 오늘도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어릴 때부터 나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인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지니 웬 말이냐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첫째는 귀신 쫓는 사람 믿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에? 믿어야 돼. 예수님으로 귀신이 나간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이 믿어야 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시작. 눈, 아, 그 다음에 읽어요. 시작. 곧 아이가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대 내가 빛나이다. 믿어야 돼요. 그렇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사 하더라. 시작. 예수께서 물이 달러 모이는 걸 보시고 그 더러운 계시를 꾸짖어서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을 계시나 내가 너에게 병을 오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혼내서 안 혼내세요? 귀신은 혼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꾸짖고 혼낼 사람아. 왜? 귀신한테 뭐 영적 상태를 물어본다. 누구 지옥 갔냐 누구 천국 갔냐 물어. 그건 타락인 거야. 완전 타락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그들한 사람한테 쫓기는 사람은 쥐가 귀신 들려서 귀신 쫓. 여러분 빙자할 뿐이야. 예수 이름을 빙자할 뿐이야. 이해가세요? 그렇다고 귀신이 안 드러나는 것도 아니야.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예수 이름 때문에 드러난 거지 그 사람이 능력에서 드러난 게 아니야.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빙자했건 말건 여러분들 그 일곱 세기 일곱 재상 아들들도 빙자했죠? 근데 귀신 나와서 안 나왔어요? 나와서 억지로 이겨서 안 이겼어요? 때렸죠? 그렇죠?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나와서 안 나왔어요? 에? 근데 목적이 다르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죠. 에? 시작! 귀신이 소로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이렇게 하고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길 죽었다. 팍! 잡! 경련 이렇게 막 소리야. 잡아뜨리고 거품 일으키고 그냥 잡아 여러분들 응? 딱 떨어진다고 그리고 죽은 것 같이 되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냥 확 갚아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에 일어난지라. 뭐 우리도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은 다 죽은 것 같이 돼 있죠. 그러면 손을 잡았지만 그들이 일어나지요. 이제 컴퓨터를 해서 이제 애들이 해갖고 이제 자료도 내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 태진이하고 둘이가 이제 배워서 이거 내 자료 다 있어요. 그죠? 수 이런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 떠 있는 것만이도요. 2,200개. 그러니까 두 시간용이니까, 에? 4,800시간, 4,400시간이. 지금 그런 자료로 지금 유튜브에만 떠 있어요. 레버, 다운, 아프리카 TV, 우리 홈페이지, 여러분들. 엄청난 인원이 봤어요. 아우야, 아멘. 천만 명 이상이 봤는데, 그러면 2천만 시간이 돌아간 거예요. 그게, 이게 나가 죽어도 이 지구의 종말이 오는 날까 컴퓨터가 살아있으면 떠 있는 거야. 이해 가세요? 지금 이것도 지금 녹화되고 있죠? 나 죽어도 이게 계속 떠 있어요. 그냥 클릭 한번 닫기만 해놓으면 그냥 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한번 시작.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 아이 왜 조용히 왜 크게 물어보지? 창피했단가 보지 그러죠? 창피하니까 조용히 물어보지. 물어보지.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 이게 믿잖아. 아홉 제자라, 아홉 제자. 얼마나 망신입니까?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사람 마음에. 아까 바울과 신라도 그도 기도하는 곳에. 그렇죠?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기도. 그러니까 보세요. 결론은 귀신 쫓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뭐냐?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귀신은 기가 막히게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기도 안 하고 귀신을 쫓으면 조롱합니다. 그리고 막 3시간, 4시간 나와서 안 나가요. 3일 동안 안 나가. 그래갖고 귀신 나가라, 간다, 안 간다가 되고 본인이 목이 쉬었어. 귀신은 목이 안 쉬어요. 괴로운 사람은 귀신 들려있는 사람만 이제 거기서 3일 동안 괴롭지. 그렇죠? 또 쫓는 사람만 괴로워. 어? 귀신 하나도 괴롭잖아. 약 올리니까. 그래서 조롱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 쫓으려면 기도 많이 할 사람아. 적어도 하루에 2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야. 적어도 기본이 기본이. 아침 1시간, 저녁 1시간. 거기다 조금 더 보너스로 해갖고 3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철에 하고 아니 금요철이야 수요일날 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또 시간 보태죠? 그러면 주일. 그러면 일주일에 적어도 20시간 이상은 무릎을 꿇는 사람. 왜 아멘이야? 20시간 이상을 무릎을 꿇으면은 귀신이 조롱하지 않습니다. 갖게 하고 경련을 일으키고 벌벌 떨고 나갑니다. 그게 제대로 가리 제대로 못 가지. 사람들은 귀신을 놈들 쫓으니까 그냥 다 예수 이름을 쫓죠?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루에 전 초창 게 7시간씩 기도했잖아요. 그때 7시간 기도할 때 정말 눈만 돌려도 길에 가도요. 그냥 길에 전차 안에서도 이래요. 영등포역전 갔는데 어떤 세 사람이 동시에 아악 자빠지는 거야. 내가 뭐라 한마디도 안 했어. 그 다 역전 앞에 자빠졌잖아. 전차 타고.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딱 귀신이 들려. 그래서 예수님을 다 쫓아버렸지.
그 어느 균이란 게 다 순복음 균이래. 뭐라고요? 여의도 나간대. 왜냐면 조용기 목사 항상 귀신을 쫓으니까 나를 보는 순간 이놈들이 소리를 치고 막 경련 있고 막 그 역전이 나가 자빠진 거야. 그러니까 왜 기도를 하루에 7시간씩 하니까. 아 이런 데인지 마음에는 이해가세요? 하루에 7시간만 해봐요. 가만 지나가면요 제자실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니까 가만 막 경련이 있고 지들이 간다고요. 누가 가라고 했나 뭐? 지들이 들어나요. 기도할 사람아. 그러니까 영적 수준을 높일 사람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름을 사용하되 영으로 알고 하느냐 모르고 하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되지.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해야 되지. 이걸 글로 알고 읽으면요. 그래서 성경은 인격보도서라고 그랬죠. 에? 이 성경이 하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인격인 거예요. 인격되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인정할 사람아. 그래야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뭘로 쫓잖아.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 내 말이 영이요 생명. 영은 영대 영으로 쫓아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말씀으로 쫓았는지 안 쫓냐. 마태복음 16장 8장 16절. 아이고 하여튼 어서 오셔. 늦게라도 와줘 그냥요. 원래 늦게 오는 사람이 은혜 받는 거야. 선수는 후반전이야. 후반전. 시작.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아마 몇백 명 데리고 온 것 같아. 시작. 예수께 오건을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줘. 자,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영이죠. 귀신도 영이죠. 그게 영대 영으로 조치해야 되는 거야. 에? 시작. 병든 자를 고치니 이는 선지자 이사로 말씀하여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 병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사야가 예언해 놨잖아요. 귀신 쫓아서 병 고치는 것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으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죠. 말씀이 곧 영이죠. 귀신도 영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거라 이 말이야. 이해가시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할 때는 구원에 두고 성령이 컵!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의지할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66권을 1.1억도 변호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요. 나는 이해가시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건 성군 마음에 든다고 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무시해버려. 아닙니다. 마음이 들건 안 들건 빼도 할 것, 뺄 것도 없고 붙일 것도 없고 그냥 액면 그대로 충청도 말로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아. 믿을 사람아. 손톱만큼도 의심의 66권 전체가 1.1억도 변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영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사람아. 그리고 이 말씀은 다 살아서 운동력에서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것.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정확하게 감찰한다는 걸 알 사람아.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이 내 말이 너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할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내 기쁨이 너에게서 충만하고 너희 기쁨도 충만하리라. 그게 말씀을 믿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야. 그때 성령님이 충만한다 할래요. 이해가세요? 말씀을 이루는 삶 살 사람아.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야.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들 기뻐하고 또 우리도 기쁨이 있으리라 하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도 기쁨으로 우리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될 사람아.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렇죠? 이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맨날 우거지하여 아주 우거지 상만 하고 다녀. 번번한 것만 걱정하고 어떻게 애들 속색인다고 해서 무섭게 상하고 또 돈 없어서 우거지 상하고 뭐 일 끝거리 떨어져서 돈도 안 벌려서 우거지 상하고 다니고. 아이고. 그 말씀을 좀 의지할 사람아. 돈 버는 것도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러면 있을 걸 다 아시는 주님이야. 야 까마귀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길쌈도 왔는데 내가 기르지 않느냐. 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떨어졌는데 내가 너 하나 뭐 그냥 못 먹이겠냐. 어? 까마귀도 내가 기르고 먹이는데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 올까 보냐. 다 베겨준다 이거야 할래야. 좀 믿을 사람 마음에 그 말씀 살아있어요? 순종할 사람 마음에? 근데 사람들이 다 그놈의 목구멍이 포동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에 걸려들어갖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 그러니 십자가를 어떻게 찍었어요? 자기를 절두절명에 부인하고 십자가를 줬고 그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자 될 사람아. 예수의 이름을 전파해서 구원, 저 죄에서도 구원받고 간에서도 구원받고 할래야 질교에서도 구원받게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그래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따라합니다. 항상 기뻐라. 항상 기쁘게 기뻐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 말이 너야 내 거 하면 무엇이든지 원해서 구원은 내 것 중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러면 내 기쁨이 너에게 충만하고 너의 기쁨도 충만하리라. 그런 일을 할 사람아. 제가 이번에 초교파 공연이 있겠죠. 많이 들어오대 사람들 많이 들어와서 보시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조회수가 점점 이제 많이 올라가거든요. 이제 체육관 집회하면요. 이거 순간에 정강훈 목사님 여러분들 밝히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 다 알아요. 정강훈 목사님 유튜브 안 했어요. 이제 바울 집사님을 내가 이제 청소원가리 우리 임장노님 뭐 이렇게 저거 갔다 오다가 잠깐 들렸어요. 그냥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사모님을 만나고 목사님 만나지도 못했어요. 만나고서 한 40분 대화하고 사모님하고 제가 물건도 좀 주고 그러고 그 바울 집사님이 그렇게 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바울 집사님이 목사님 그 앰플을 우리 이제 아는 분이 통해서 앰플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천상 대형 집회를 그 앰플을 활용해야 되니까 메도그는 제가 되니까 내가 소개한 사람이 해드려서 거기래요. 그래서 연결해서 이걸 활용하고 막 체육관 집회를 하고 난리 났습니다 목사님. 그러지만 앞으로 그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활성화되는 게 있다 뭐냐거든. 나는 유튜브를 지금 한국에 최초로 하고 있다. 방송 중계를 최초로 해가지고 미국에서 나더니 하고도 불안 목사님 최초로 중계를 생중계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 어떻게 내가 한번 가서 답사하게 그래 와서 바울 집에 이제 목사님 가라겠던가 보지. 와서 세 번 답사하고 우리 시스템 그대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때리고 시작해서 이게 난리가 나버린 거야. 아이고 난리가 났죠.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만 전합니다. 할렐루야. 뭔만 전한다고요? 예? 여러분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하나님의 말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낸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되죠. 오늘도 지금 말씀 전해 안 전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귀신 나가게 하면 귀신이 나 깜보고 나 조롱하지 않으려면 영적 수준이 높이려면 뭐 해야 된다고 그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사람아. 하루에 2시간, 3시간 기도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귀신이 알아본다. 조롱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안 오면 조롱해. 이해가시죠? 아이고 나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책 두 줄 했네. 한 시간 동안. 그래서 와서 드려야 되는 거야. 이거 책 사다 본다고 안 온 건 줄 아세요? 이거는 책 그냥 쓰는 거 영감. 이때 이거는 내가 글 쓰는 날 이게 영감 떨어진 거예요. 지금은 또 영감이 내용이 또 달라야 안 달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꾸 진리 가운데 인도해 할래야. 그때 달라지는 거야 할래야. 그러면 책 읽지 못하러 강의를 합니까? 책 읽어라. 그럼 책 읽어서 리포트 써라 그러면 되지.
여기에 일곱 배가 더한 내용이 왜 그러면 이게 일곱 권이야? 그러면 책이 70권의 책의 분량이 또 늘어나는 거야. 강의가 무슨 소리 깨달으라. 그래서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 믿으시오. 예수님이 말한 걸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런 것들을 뭐 아무나 뭐 읽어줄 수 있어요.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인도하는 거지 이거지. 깨달으라. 이룰 사람 마음에, 이루어지는 일을 할 사람 마음에. 자, 그래서 여러분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항상 기뻐라고 한 그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인간 요새 기쁨 하나도 없어. 이놈은 코로나 때문에. 딱 그냥 옛날에는 저 소나 멍에 지어놨는데, 그렇죠? 일 시키려고 멍에 씌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풀 뜯어먹어서 일도 안 해, 이게. 그렇죠? 아주 그냥 마스크 다 씌워놔가지고 전 세계를. 화장품도 필요 없어요, 요새는 아주 그냥. 그런 도둑놈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모자 하나 뒤집어 쓰고 그냥 마스크 하고 되면 어떤 놈인지 알아, 그러죠? 아, 이런 세상이 돼버려. 도둑놈만 좋은 세상이 아주 그냥. 옛날에 도둑놈들이 이거 마스크 안 쓸 때 꼭 도둑놈들 할 때 마스크 쓰고 장갑 쓰고 그렇지 모자 쓰고 도둑질했죠 그렇죠? 근데 다 그렇게 해놓아 버렸으니 이게 도대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눈만 떼껌 나왔으니 모자까지 써놓으니까 무슨 기쁨이 있어 지금 그렇죠? 또 전쟁에 불안이 있어 막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운다고 하니까 전쟁 날까 봐 또 다 도망쳐 호주로 도망갔네 뭐라고요? 아휴, 거기가 거기였다. 거기가 너 근심거리면 호주가 봐요. 호주는 또 호주대로 근심거리가 생겨. 응? 여러분들, 가문 신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호주 신원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힘들어. 호주에 호주 이민이 되지 않는 나라야. 지금은요, 그냥 비자를 안 해줘버려요. 다 불법체조 만들어 갖고 아무것도 못 오게 만들어.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게 호주 교민들이에요. 미국은 그래도 살려주기라도 하지. 미국은요 일도 오게 하고 운전면허증도 내주고 애들 학교라도 보내. 호주는 그런 것도 없어. 아무것도 못해. 손발이 꽉 묶여버려. 그러니까 또 거기 가면 또 거기에 근심. 뭐라고요? 애들은 다 데리고 왔는데 비자를 안 줘서 학교도 못 땡기지. 일도 못 땡기지. 진퇴양난에 빠지죠. 옛날에 이민의 나라가 호주였죠. 그렇죠? 지금 이민이 되질 않아.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인간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인간은 이미 저주를 받아 이 기뻐할 권리를 다 뺏겼어. 마귀한테 뺏겨서 안 뺏겼어요? 권리를 뺏긴 거야. 기뻐할 권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쁨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내 맘에! 알도 안 해, 그냥. 예수님 외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세상 사람들은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해가세요? 우리는 참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내 맘에! 하고 그냥 기쁨이 있죠. 근데 뭘 기뻐? 기쁨이 왜 있어? 내 말이 너야, 내 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믿고 순종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그 이루어지니까 주님이 기뻐하고 나도 기쁨이 생긴다 이 말이야. 처음으로 인간에게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께서 주셨다 할루야. 이런 부분을 깨달으셔라 말이야.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서 한번 또 한번 확인하시자고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확인하려고 해야 되죠. 시작. 이제는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너희는 이어 11절이요. 야, 친구라 엉뚱한 데 있다. 야, 엉뚱한 데 찍냐.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을 곧 너희를 위해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 바로 기쁨이 뭐예요?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려.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이루는 삶.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에? 우리를 정말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내 안에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도 기뻐야 안 기뻐요? 세상적으로 보면요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 어제도 장군님하고 내가 하루 종일 당했지만 그분은요 대한민국의 3인방이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관복이 많은 분은 그분뿐이 없어요. 한국에요 군인으로서 군인은 군인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체육부 장관도 했죠. 그래서 바르셀로나 올림픽 가서 27개의 메달을 따왔어요. 하나도 따오지도 못하던 금메달을 27개를 장관실에 갖다 갖고 왔어요. 상상을 못 해요. 한두 개 따던 거 한두 개. 27개 금메달을 따왔잖아요. 그것도 국회의원도 하셨잖아요. 근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거 아무리 다야 그걸 잘 먹고 별리게가 육장모 종장까지 왔지만. 근데 어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고기도 사드리고 요새 그래요. 이게 말르시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도 한 1년 만에 팍팍팍 말르더니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보세요. 그래서 하나라도 좀 먹이시려고. 그래야 그분이 건강해요. 지금 그래도 사명 감당할 일이 그분이 있어요. 한국에 내가 볼 때. 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래서요. 장로님 이제 우리 교회 소속으로 장로님으로서 원로 장로님으로 마무리 맛있게 하고 성찬식 오셔서 항상 하시고 집행하시고 집례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일도 이제 오실 거예요. 성찬식으로 신앙생활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무리. 원래 그분은 모태신앙이에요. 온몸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나오자마자 이제 교회를 은산성교회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때까지 다니다가 그리고 이제 육사를 가셔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뭐 전문총장할 때도 교회도 여러 개 짓고 3,500억 들여서 후원금 만들어서 교룡대에다가 육해공군이 함께 예배드리는 성전을 정해놓고 곳곳에 가는 곳마다 사단이든 군단이든 교회를 먼저 지켰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그저 나라만 생각하면 참 기쁨이 없어. 나라만 생각하면 지금 근데 그분께 그렇게 충성하는 분이 드물거든요. 그런데 저를 만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셔야 할래요. 이제 참 기쁨을 얻기 시작했어요. 86세가 돼서 이해가세요? 사모님도 참 기쁨을 누리는 걸 알았어요. 이제 그게 뭐냐? 말씀을 이루는 삶. 이제 단 1년을 살던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세요. 할래요. 그러면 그 말씀이 정말 기쁨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 성령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바로 인간의 기쁨은 말씀이 이루어질 때 외에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뭐 코미디에서 껄껄껄껄껄 웃었다. 그게 무슨 참 기쁨이 아니야. 그냥 웃을 뿐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도 믿고 순종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에겐 참 기쁨이 있으리라면서 하나님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한다 할래야. 이해가세요? 아, 조안 아까 때 깜빡했네. 부인한테 전화하라고 한다 했는데. 예. 좋았어요, 조. 좋았어요. 예. 예. 전화를 놓고 왔다고. 저런 남편이셔야 돼요. 야, 할렐루야. 전화 놓고 왔다고 여기까지 전화 가지고 왔어. 어디한테 전화 가지고 자기가 오겠다고. 근데 저런 남편이 누구냐? 예수님이야, 할렐루야. 왜? 나의 친구라고 했고 너희들은 나의 신부라고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도 내 남편이고 그렇죠? 예수님도 우리 신랑이고 성령도 성령과 신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이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죠. 살때 어디가? 영원히 같이 산다. 진실하게 장가든다고 했어요. 이해가세요? 제대로 시집갈 사람 마음에. 에?
한번 볼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장가 든다고 그랬어요. 얘들도 드려야 돼. 호세아서 2장 19절. 장가 들러 오는 거예요. 그분이 장가 들어서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 때. 언제까지 살아요? 근데 아까 왔던 남편은 영원히 살아요? 50까지, 야, 90까지 살아요. 90까지 살다 끝나. 근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결혼하면 언제까지 살아요? 영원히 살 때. 시작. 의와 공평함과 은총과 궁일이 여기심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어. 자, 우리를 여러분들 그렇죠? 공평과 은총과 그렇죠? 궁일이 불쌍히 여겨서 네게 장가들며. 시작. 진실함으로. 사람들은 진짜로 장가들어요? 가짜로? 시집장가 가는데 가짜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혼할 거 아니에요. 60%가 이혼했잖아, 한국 사람들. 그렇죠? 세계에서 1위야. 한국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65%. 충격이죠? 에? 요새는 또 황혼 이혼이래. 뭐라고요? 노인네들 이혼을 더 많이 해요, 요새. 돈 따로따로 타먹으려고. 참 별걸 다 봤어. 한국이 세계 1위야? 이혼율 1위. 그래도 애 나이 안 나요. 애도 안 나. 미치고 환장하고 팔짱. 미국 애들은 적어도 3명씩은 다 나. 근데 한국은 하나도 안 날라고 그래, 하나도. 지들들이 그냥 행복하게 산대. 살다가 죽는데. 그게 행복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해서 알려요. 그래야 영혼이 생산돼야 구원할 영혼도 생기잖아. 안 나누면 영혼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이 재림이 점점 늦어지는 거야. 예수님 재림 땡기려면 빨리 애 열심히 나갖고 구원해야 돼. 그러지? 그러면 빨리 올 거 아니, 그렇잖아. 숫자가 차야 되니까 그러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디나. 응? 자, 장가 들어야 안 들어요? 어떻게 들어? 진실함으로. 그러니까 요새는 가짜로. 그 요새는 결혼해갖고 저 결혼식 해갖고 저 어디 가다가 이혼해요? 비행기 안에서 이혼해. 그것도 왔다가 혼 친혼여행 갔다 와서 곧바로 이혼해. 별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장가를 안 가려. 여기도 총각들 보니까 장가를 안 가려고 그래. 왜? 애 나면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야 돼. 또 먹여 살려야지, 병원 가야지. 이거 500만 원 안 갖고 면 금땡이거든, 애들이. 학원 보내려면 또 그게 하나, 두 개, 세 개 학원 보내면 600만 원 들거든. 두 부부가 벌어봤자 이거한테 다 들어가. 그거 하나 나누면. 그러니까 안 낳는다, 이게 안 낳는다. 이해 가죠? 이렇게 된 나라야. 근데 진실치 못해, 사람. 예수님은 진실하게 장가갑니다. 할렐루야. 시작. 진심으로 내게 장가들이니. 시작. 봐요. 그분은 진실함으로 한 번 결혼하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으려. 영원히 같이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여호와는 남편이라고 그랬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난 신랑 비유했죠. 열천의 비유. 그리고 여러분들 계시록에도 성령과 신부. 그래서 아버지와 누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는 거야. 할렐루야. 장가드는 할렐루야. 이해가세요? 부부만큼 잘하는 거 어디 있어? 그 정도 비율을 한 거야. 이해가시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깨달으라면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이 신랑이 오면 신부가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이렇게 이것은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따라 예수의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 성령 예수님께서 70이니 기뻐라. 여러분들 귀신 쫓고 돌아오니까 성령으로 기뻐해 가라사대. 저걸 지혜롭고 승리들 숨기시고 어린아이 일어날 때 올수이다. 이게 아버지 뜻이다. 여러분들 예수님도 기뻐해서 할래야. 귀신 쫓고 와서 말씀을 이루고 오니까 기뻐하셔서 성령에 의해서. 에? 누가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10장에 기뻐하시잖아요. 그분이 먼저 기뻐하고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또한 예수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정말 저희 안에서 충만케 하라고. 요한복음 17장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7절 13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귀신 쫓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을 하기 싫어하는 거야. 허먼 이단이라고 했었고. 2000년 전이나 귀신 쫓지 무슨 지금 귀신 쫓느냐. 예수님이나 쫓지 12제나 쫓지 지금 무슨 귀신 쫓느냐고. 의학이 발전했는데 뭐 병원 가야지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무슨 그들이 기쁨이 있겠어요. 그들이 참 기쁨이. 집에 가면 애새끼들 속삭이는데 마누라 바가지 박박 구찌 사노래로 박박 끓는 뭐라고요? 구찌가 얼만데 300만원대로 한 달 월급도 타도 못 사주는 건데. 그러니 얼마나 근심거리가 생기겠어요 남편이. 그렇잖아요. 응? 읽어요. 시작. 내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함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서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나이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말씀을 이루는 삶 살 때 예수님이 먼저 기뻐하고 성삼위는 내 안에서 먼저 기뻐하고 우리도 기쁨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 어제도 뭐 한 주간 또 말씀을 이루는 일을 했죠? 병을 고치고 막 능력을 기사와 표적을 성령에 의해서 일으키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늘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내 안에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기뻐하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야. 그 맛을 보고 살아야 돼 안 바로 살아야 돼? 에?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어? 돈 준다고 기쁨이 있어요? 음식을 한번 먹을 때 기뻐할 거야. 그걸로 또 배고파. 기뻐봤자. 그러죠? 그때뿐인 거야. 그러나 진정으로 기쁨은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 내가 여기 강단에 섰다고 봐봐. 우리 12년 동안 교회를 이반석의 대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사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 말씀 믿고 순종했던 12년 동안 이 교회를 그렇죠? 유지시켜줘서 안전시켜주세요. 감사해 안 감사해요? 아니 12년 동안 돈이 한 푼 나 한두 푼 나갔습니까? 예? 이게 하루 한 달에 최하 천, 그렇죠? 여기 아, 못 나가도 뭐 사람 뭐 사람이 주고 그런다고 보면 여러분들 천만 원 안 갖고는 이거 운영 못 해요. 서울에서는 교회 하나요. 그러면 1년이면 1억 4천만 원. 그렇죠? 그것만 들어가요? 이거 행사해야 안 해요? 이거죠. 여러분들 3억, 4억 안 갖고는 움직이지 못하는 거, 이 교회, 요 정도 교회 하나 움직이는데. 그러면 그거를 벌어 10년이면 얼마? 40억이야. 아, 왜 40억을 주님이 40억 내지 50억을 움직여 주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말씀이, 그렇지. 이반석의 대교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40억을 유지시켜주는 거에 대해 40억 벌기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에? 미국 돈으로는 말하면 40억이면 얼마에? 400만 불이야. 400만 불 공무원 생활이 갖고 평생에야 40억 벌고서 못 벌고서. 벌어요? 못 벌어요? 먹고 살고. 못 벌어요. 못 버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고 순종했더니 그렇게 역사하셔 할래야. 거기다 선교 안에서 선교. 선교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웠잖아. 그 헌금이 다 어디서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수백억이 입출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342교회가 또 죽어도 재산 5천만 원 이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100개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을, 그렇죠? 엄청난 물질이 교회의 이 교회 하나가 스므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그 말씀을 이룰 때 주님이 기뻐한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충만하다. 우리도 기쁘다. 그러면 여기 강단에 쓸 때마다 우리는 기뻐야 안 기뻐요? 성령도 기뻐야 안 기뻐요? 야, 너 끝까지 인내라, 참어라. 그러죠? 근데 아이고 딴 데로 이사 가버려. 골짜기. 다 하와이로 가버려. 아이 필리핀으로 가버려. 자 케냐로 가버려. 그런다면 이런 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오는 거야. 그 말씀을 끝
끝까지 인내하고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점점점 엄청난 물질도 세상에 돌아다니는 물질도 여러분들 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물질이 영원 구원 예수 이름을 빛내는데 예수 이름을 성공시키는 하나님 나라 영광의 나라 확장하는데 물질로 쓰임받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할 일이냐 이 말이야. 깨달은 사람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니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이 말이야. 우리도 얼마나 기뻐할 일이냐 이 말이야. 이거 깨달은 사람아, 아멘. 그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죄종을 산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느냐 이 말이야. 이것이 그 말씀. 그러니 얼마나 내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고 여러분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고 또 우리도 근심거리 있다가 지금 항상 근심하는 것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야.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린 기뻐하는 자입니다. 왜 말씀이 이루는 삶을 산다 이 말이야. 왜 신부로서 그렇죠? 신부와 신랑이 합력선 이룬다 이 말이야. 동역자가 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뭐래? 동역자로 삼아주셨잖아. 동반자로 삼아주었다 이 말이야. 같이 역사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같이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 가서 영원히 같이 산다 이 말이야. 결혼해서 산다 이 말이야. 물론 결혼해 갖고 어떤 사람은 에? 그렇죠? 그 상도 없어 갖고 결혼식에 갖고 방은 얻었는데 없어 갖고 신문지 깔고 먹는 사람. 또 젓가락도 돈이 없어서 뭔 손가락으로 먹고. 근데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결혼해보고도 모르네. 아니 상 없으면 그냥 신문지 깔고 먹고 에? 젓가락 살 돈 없으면 숟가락 살 돈 없으면 손으로 집어먹어요. 마셔버려가지고. 근데 뭐는 있어야 둘이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도 결혼해갖고 집이 있어야 되잖아. 그 집이 어디냐? 우리 육체가 집이야. 1차로 결혼해서 사는 데가 여기 육체야. 그 영혼 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 우리 일장만 끝나면 이제 어디 낙원으로 이사하는 거야. 이사했다가 예수님 재림 올 때 다시 부활돼갖고 그 공중 혼인자리 집이 되는 거예요. 결혼해서. 그렇죠? 부활돼갖고 그 다음에 다시 어디 지상으로 내려와요. 지상 재림했다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 우리를 데리고 입성하리라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사 몇 번 댕겨야 돼. 뭐라고요? 결혼은 했는데 이사를 다녀야 돼 안 다녀야 돼요? 결혼하고 이사 다니면 자주 다니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목회자만큼 집 이사 자주 다니는 사람 없어. 조영기 목사님 집을 100번 이사했대요. 하도 이사하다가 아주 성질 나서 그냥 땅바닥에서 삽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은 거예요. 주기종은 이사를 댕겨야 되는 거예요. 왜? 돈이 여유가 있으면 가지고 사버리면 되는데 교회에서 그렇게 여유있게 하나요? 여기 다가 지출할 게 한두 가지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걸로 그냥 하고 목사님 그냥 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사 댕기는 수뿐이 없어. 싼 데만 돌아댕겨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잖아. 그 집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 육체를 성전으로 삼아서 할래요. 결혼해서 여기서 노고 나고 살자 할래야. 또 노고 나고 둘이 더불어 먹고 살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거처를 같이 한다. 결혼해갖고 거처를 같이 한다겠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의 계명을 가하고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 우리가 와서 저에게 거처를 같이 하리라. 결혼해갖고 우리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좁은 데서 살지 지금은. 그렇죠? 그러다 낙원으로 가면 넓어지리라면서입니다. 그 공중혼인 자리 부활되면 더 넓어지리라며. 나중에 이제 저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더 넓어지리라. 더 좋은 집으로 자꾸 돈 들어가니까 좀 소망을 갖고 좀 기쁘게 살 사람 마음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목회자들도 이사를 다니는 거는 언젠가는 교회를 짓고 언젠가는 이런 사택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온다 이 말이야. 그날까지 100번 이사 되는 게 조용기 목사예요. 여러분들 이해가세요? 댕기는 겁니다. 이사 지겹게 댕기는 거예요. 하여튼 아이고 진짜 귀한 신부들 되세요. 그 신랑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는데 영원히 같이 산다는데 헤어지지 않는다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한다고 그랬죠. 에? 영원토록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와서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에? 헤어질래요? 헤어질 수 없는 신부와 신랑이라는 걸 알아요. 자 그래서 내 기쁨이 정말 너희로 내 기쁨이 저희 안에서 충만케 하려 알미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의 기쁨이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충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또 한번 보세요. 이 신부를 취하는데 신랑이 요한복음 3장 29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그죠?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예수님이 신랑인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런 부분도 다 예수님이 그러면 이런 기쁨을 좀 누리고 살 사람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말할 수 없는 그러면 기쁨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루는 삶을 지금 오늘도 지금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야. 여러분들 감독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독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감독을 만들려면 그죠? 감독이 감독을 만드는 거야. 감독이 아닌 평신도가 감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감독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공부 가르치는 거죠? 감독으로서 그렇죠? 이것도 말씀을 이루는 너희들을 때리렀든지 뭐든지 가르치라고 해서 안 했어요? 에? 가르치라고 해서 안 그랬어요? 감독들도 가르치라고 한 거였어요? 잘 아담하면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런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대요. 에? 떠돌이만한 도로댕이는 게 아니라 떠돌이 인생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저는 떠돌이가 아니라 교단이 있잖아요. 신학교가 있잖아. 교회가 있잖아요. 갔다가 오잖아요. 아프리카 갔다가 오잖아요. 다시 비행기 싹 들여서 남들 가면 한 달 있지만 나는 한주 이상을 체류해 본 적이 없어요. 돌아왔다가 또 가더라도 오잖아요. 저는 사람들은 비행기 싹 때문에 한번 갔는데 200만 원, 300만 원 들었으니까 뭐 왔다 갔다 하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내 책임이 있잖아. 음부의 권사가 이 못하는 교회를 양들을 치고 먹이하고 양을 지켜야 되는 얘기야. 큰 목자장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 안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는 거야. 그까이 게 뭐가 아까워요. 비행기 사기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그것 때문에 못 오는 거야 사람들. 피곤해서 못 된다는. 아 피곤한 게 무슨 여러분도 피곤해. 주님도 피곤해서 고물에 비고 자서 앉았어요. 파도가 치고 그러는데 코골 고물에 비고 그냥 고글고 자니까 지금 막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 빠져 죽게 생겼는데 좀 일어나서 좀 바람 불고 파도 일어나가지고 이러고 야 바다야 고요하라. 그러니까 파도야 멈춰. 어, 조용히 지내. 도대체 뉘시길래 도대체 고글고 자다가 바람도 저 파도도 순종한다고 뭐야? 제자들이 놀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할 땐 또 잠은 돼. 단잠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고 또 일어나서 이렇게 말씀도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남들은 주말에 놀라고 그러잖아. 목회자들이다. 뭐 핑계는 있죠. 뭐라고 그래. 설교 준비한다나. 설교 준비는 뭘 해요. 컴퓨터에 있는 이 사람 저 사람 거 뽑아다가. 그렇죠? 그게 설교 준비입니까? 기도해야 되지. 수채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르치고 여기서 영감된 메시지를 그렇게 받았던 말씀을 주일날 때려주는 게 낫지. 아, 왜 아멘. 저는 지금 12년째 주말에 공부를 가르치고 한 주간도 쉬지 않고 있잖아. 내가 여기 한국 땅에 있는 하나. 난 늘 안 아프겠어요? 아파도 해, 저는. 왜 안 해? 코로나 걸려있는 사람이 여기 수두룩하게 와 있는데도, 그때 옛날에, 작년에, 해야 돼. 나도 그러면 걸려 안 걸려,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들 공부로 왔는데 어떻게 내가 보냅니까? 내가 걸리더라도, 차라리 내가 걸리더라도 나는 기도면 나니까. 그래서 강행한 거야. 아우야 아멘. 어떤 환경 처지가 있든 말씀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된다. 에?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아이 무슨 일이 깨달으라. 자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에 서서 여러분들 정말 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이는 이러한 기쁨을 충만케 하노라 했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입니다. 따라서 신부를 취하는 자가 신부요 신랑이요. 신랑이 먼저 옆 있다가 오잖아요. 그렇죠? 신부를 신랑이 취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뻐할 자는 신랑이신 예수뿐입니다 이 말이에요. 신부가 가면 기뻐할 자가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이 내 기쁨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쁨은 돼야 안 돼요? 나 혼자만 흥분했나 봐. 여러분이
나 강단에서 여러분들 가르치는 그렇죠? 입장으로 생각해 보라 이 말이야. 이런 소리가 나오리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요새는 뭐라고 하는 사람들, 아이고 세계는 남자가 지배하고 남자는 여자가 지배한다고. 남자가 여자가 높다 이거지. 뭐라고요? 뭘 높아요?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세요? 신랑이 신인심이 우리를 취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예수님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알겠죠? 이런 비유를 잘 알아라 이 말이야.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신랑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자, 친구가 신랑이 딱 그저 입장했어. 그러자 이제 섹시가 와서 그러죠. 깍두기 서서. 그러면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에? 기뻐요, 안 기뻐요? 아, 섹시가 아, 신부 취하는 걸 보고 막 그러면 그저 신랑 친 그죠? 친구들이 껄껄껄 웃어야 놓으세요. 그렇듯이 바로 너희는 나의 친구라. 따라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해서 안 했어요. 에? 이런 내용들을 주님은 유대인들에게도 했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정확하게 왜 이방 여러분들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우리 하나님은 한 하나님인 걸 인정하세요. 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여 예수께서 성공하라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여러분도 예수께서 승리하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 보고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는 것을 보고 기뻐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시면 아멘. 그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죠. 기뻐할 사람 아멘. 이해가세요? 신랑의 친구들을 기뻐하듯이 신부를 취하는 걸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도 기뻐해야 된다. 이런 깊은 내용, 영적 깊이를 깨닫고 귀신을 쫓는 것과 안 쫓는 건 달라. 이게 영적, 여러분들, 그렇죠? 수준을 높이는 거라 이 말이야, 할리야. 영적 수준을 높아지르는 내용이니까 깨달은 사람 아멘. 깨달은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슨, 정말, 이, 보론 채, 무엇이 기뻐하는지 보는 채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성경이 재미가 있어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런데 이걸 알고 보면 성경 읽으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어디를 뜯어도 재미가 있어요. 아주 꿀송이 같이 달아요. 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애에 성경 백독하세요. 아멘도 안 내. 백독하세요. 저는 300독 했어요. 46년 동안 300독 하고 또 300독 하고 그 말을 읽기만 한 게 아니라 전했어요. 그렇죠? 성경이 저는 68권이 파손됐어요. 읽어서 파손된 거야. 그냥 파손된 게 아니라 이것도 4개월 됐는데 또 파손되게 하기 시작해. 이거 벌써 몇 독 했거든요. 누가 성경 하나 사주죠? 저는 반드시 그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3독합니다. 그럼 60권, 68권이면 3독씩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거기다 필사했죠. 또 계속 가리지. 계속 교사하면서 있죠. 그리고 그 말씀을 또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이루는 일을 하죠. 그 이루는 일을 하니까 우리 안에 계신 신랑이 왜 아멘? 기뻐 우리 친구들 왜 아멘? 그래도 우리 친구들 돼서 안 됐어요? 예수의 친구 됐죠? 기뻐요 안 기뻐요? 신랑 겨우는 걸 보고 기뻐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런 영적 수준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오늘 공부하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보는 제 성경을 읽으면 재미가 없지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재미있게 읽는 것이고 성경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성경을 읽기가 싫습니다. 나도 성경을 읽기가 싫어.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 이 말씀이 믿고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거든. 모든 말씀. 그 다음에 이루어진 내가 우리 안에서 그분이 기뻐하거든. 우리 또 친구들도 기뻐 안 기뻐해, 그러죠? 에? 꼴꼴꼴꼴 웃잖아, 신부가. 신랑이 취하면. 그러죠? 그렇듯이, 여러분, 우리도 다 기뻐요. 그럼 나는 기뻐요.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기뻐하고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으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아니, 성경 안 읽은 사람이 무슨 믿음이 들어가요? 에? 성경 읽어야 믿음이 들어가요. 제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목사 못 됐습니다. 목사가, 목사는 될 수 있겠죠. 누가 그냥 뭐 교회 되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신학 박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감독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경 읽은 사람 감독 못 됩니다. 목사 될 때도 감독을 안 시키잖아요. 그렇죠? 감독의 직분을 맡으려면, 예? 한번 볼래요? 한번. 자, 디모데서 전서 3장을 읽어봐요. 감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아무나 감독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 신학교 전화만 안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은 그 목사를 관리하는 사람인 거야. 목동을 그 신랑, 신부된 사람들을. 자, 아까 내가 어디 또 들어가겠어요?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 3장. 그래, 전서 3장 1절서부터 읽으면 돼. 몇 절까지 걸 거 뭐 있어. 시작! 비쁘다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을 삼아야 돼. 여러분들, 감독은 선한 일을 삼아야 돼. 선한 일이 뭐야? 하나님의 일이죠. 에? 하나님만 선한 거예요. 말씀을 믿고, 그 읽고, 이러면 말씀을 읽고, 에?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렇듯이 감독 직분은 여러분들 이 목사들을 감독하는 게 감독 직분이야. 목사들을 대제사장이 그러죠? 제사장들을 감독했듯이 관리했듯이 이 목사님들을 감독하는 게 누군지를 감독의 직분. 저는 아시아 감독을 맡았죠. 48개국 아시아 감독. 그 다음에 여기에 총감독 맡았죠. 근데 감독의 직분 맡은 사람이 성경 하나도 안 가르치고 목사들 하나 관리해도 않는다면 무슨 그게 감독입니까? 그러죠? 그 목사 지금 제가 관리한 1200명의 신학생들을 그렇죠? 감독 관리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잘 문제없이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왜? 아멘. 큰 목자장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려줄 수 있도록 제대로 헌난을 다 감시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감독의 직분을 그러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하나의 남편이 되며 또 절제하며 절제할 줄 알아야 돼. 목사는 근신할 줄도 알아야 돼. 뭘 잘못했으면 근신해야 돼 안 해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 근신하고 금식하고 또 아담하며 목사가 대머리 막 머리 기르고 다 빠마하고 다니면 돼 안 돼요? 지금 왜 뭐라고 했어요? 에? 아담해야지. 아담해야지. 감사 감독은. 근데 목사들이 빠마하고 다니고 말이야. 페토반가 총다니고 머리 묶고 다니고 머리 기르고 다니고 별 짓을 다 해. 그런 사람 감독 못 해. 머리도 아담하게 깎아야 돼 안 깎아야 돼요? 머리도 깨끗이 깎아야 돼. 아담해야 돼. 옷도 잘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에? 아담해야 돼. 옷도 잘 입어야 돼. 이해 가세요? 그 아담해야 하는데 아담하지 못하면 감독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돼? 시작! 나그네를 대자. 저는 우리 교회 온 사람 그냥 보낸 사람 없어요. 아 무슨 소리 깨달아라. 에? 우리 교회 무조건 10만 원이야. 교육자는. 오는 사람. 선교사든지 목사든지. 다 주라고 그랬어. 찾아오는데 어떻게 그냥 보내? 그럼 다 밥
주라고 해서 다 밥도 해줘. 아이고 아멘. 이게 어려운 거야. 그럼 감독 목사가 한둘이 우리가 그렇잖아 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다 하려고 해. 그 교회도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는 거야. 그들 주라 이거야. 나야 이름은 줍니다. 주리라 믿습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해서요. 이씨 하실까 아시는 주님. 그렇게 할 때 먹여주는 거야. 나 그네 대접해야 돼 안 해야 돼? 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오는 사람도 많고 그게 재정부에서 그걸 다 처리를 하는 거야. 이거 귀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시작 가르치기를 이렇게 가르쳐야 가르쳐야 돼. 가르쳐야 돼. 할렐루야. 감독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가르치지 못하고 자기 교인만 가르치면 교육자를 가르치지 못한 무슨 감독의 직분. 그 감독들을 또 가르쳐서 양들을 잘 치고 먹이고 그 몸된 게 그렇죠. 여러분 잘하게 만들고 또 큰 목자장 되신 예수님 명동을 잘 늘려서 양들이 살찌고 잘하게 해서 목동이 그죠 목장이 커질. 아 왜 아멘. 이걸 감독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야. 자기 하나 교회 허기도 어려워서 허덕이는 사람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하시면 무슨 소리인지 깨달으시나 봐요. 제가 그랬죠. 우리 교회는 10년 되면 반드시 건축할자를 보내준다고. 10년을 인내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건축자를 보냅니다. 근데 1년 만에 보내? 그건 건축에 따라 깨져버려. 10년 안에 깨져버려. 그런데 10년도 반석 후에 말씀이 나와서 안 나와요. 모리 위에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반석을 만들어요. 10년 동안. 그리고 집을 저어요. 건축. 그 교회는 탄탄대로. 왜 안 해? 그런데 모리 위에 집을 짓더니 물에서 정수가 나. 바람이 무너져버려요. 똑같대. 똑같대. 교회도. 10년을 인내해야 돼. 할렐루야. 이 반석에 내 귀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라.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거면 보낸다니까요. 이해가요? 교회 운영한 사람도 그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감독의 직불만 감독의 교회들은 또 그렇게 할 만한 그릇을 보내요. 그걸 또 재정을 다 담당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말씀이 이루어지니 우리가 기뻐 안 할래야. 아이고 알긴 잘해 알아. 그래서 감독의 직분을 감당해라. 감독이 가르치야 안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토요일 말 계속 12년 동안을 저는 누가 뭐라고든지 말든지 약속도 안 해요. 얼마나 결혼식도 많고 그렇죠 행사도 많고 안 가요. 나 안 가. 돈 보내고 안 가요. 가면 밥도 얻어 먹고 좋잖아. 근데 받고 가면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먹거든. 아, 다 안 먹어. 돈은 보내주고 안 먹어. 그 사람들 이문이지 뭘 그래. 밥 한 끼도 안 먹어주. 그러나 가르치는 일을 감독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가르쳐야 돼. 열심히 가르쳐야 돼.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돼? 시작. 술을 즐겨. 아니, 어떤 목사들은요, 뭐, 맥주는 문화의 음료수 한 번만 마셔. 마셔. 문화의 음료수래. 여러분들, 맥주, 여러분들, 저 맥주, 밀주, 여러분들, 응? 그, 영국 맥주나 미국 맥주냐, 그냥 화학주에요, 화학주. 화학주죠? 그래서 음료수라고 그래. 그런데 거기다 소금을, 에? 소금을 요만큼 타면 밀주가 돼버려. 그래갖고 그걸 하러 갖고 목사들이, 에? 맥주 마신다고 껍데기를 하는데 소금을 갖고 싹 타. 이게 밀주가 돼서. 아이고, 목사님, 앉아. 그걸 채가지고 서로들. 술을 즐기지 않아야 되는데.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하겠는데 그걸 뭐 밀주로 섞어서 깡통은 분명히 밀 그렇죠? 화학주야. 그래서 문화의 음료 맥주 독일 맥주는요 화학주예요. 그래서 그건 뭐 음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에서는 뭐라고 그래? 아 이거 문화의 음료수라고 해가면서 근데 거기다 소금을 쓸 정도면 이건 밀주가 돼가지고 그냥 완전히 가버립니다. 어? 무슨 짓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이거 뭐
아, 목사가 성령님 말씀을 이루어서 기분이 줘야지. 할렐루야. 주님이 기뻐하고, 그렇죠. 나도 기뻐해야 되지. 아니, 맥주 먹어갖고 기분 좋을 것 같으면 그 세상 사람하고? 영적 수준을 높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귀신이나 마귀가 우리를, 마귀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달아나고, 우리 앞에서 귀신은 덜덜덜덜 경련을 떨게 돼 있어.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살고 영적 수준을 높여놨기 때문에. 귀신이 아는 거야, 기가 막히게. 천사도 알아요, 마귀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 왜 아멘이야.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슬슬슬 먹는 사람들에서 가보면요. 제가 한 번 그저 성지순례를 가는데 비행기로 목사님들이 100명이 탔어. 대부분 부부가 아니야. 나만 부부가 아니야. 나는 미국에서 가가지고. 그거 다 한국에서 부부가. 그런 거 그 사람들 이스라엘 성지순례. 이미 뭐 한 번뿐이다. 그래서 여러 번 가게. 나야 뭐 자주 다니는 사람. 그 난 탔어요. 그래서 난 미국서 와서 김포에서 타, 이제 그때는 김포에서 탈 때요. 어쩌자 비행기가 안 되길래 김포에서 이제 영국까지 가는데 브리티시로 가는데 영국 비행기는요 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와인, 백포도주 최고 비싼 걸 줘.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백포도주를 주거든요. 그리고 런던 갔는데 목사님하고 사모님들이 그걸 공짜라고 하니까 비행기선 공짜지. 그럼 막 받아먹어가지고 난 술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어. 사모님이 목사님들인데다 얼굴이 빨간이었고, 아유 목사님 나 잘 오셨어요. 이거 뭐 다 술이 친 거야. 내 누나는 목사들 그때 당시 성주술래 보내줄 정도 되면 돈이 있고 교회 적어도 500명 1000명 돼야 가는 거거든요. 아휴 술이 쳐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서 트렌지를 하는데 갈아타는데요 입구 그러는데 술이 쳐가고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여러분들 잘 알아들어야 돼. 그 유혹에 빠지는 거 좋은 거. 백포도주니까 빨간 수주가 또 와인가 빨간 와인인가 하는데 백포도주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죠? 이름을 갖다 막 부어주니까 아 그냥 반 병씩 다 마신 거야 부부간이. 그러면 얼마나 독한 놈들이야. 여러분들 술 잘못하면 먹습니다. 파티한다니까 뭐 그러고 핑계를 뭐라냐? 아 이거 포도주는 저 바울도 그랬는데 뭐 약간 뭐 약으로 쓰는 거 좋다게다가 하면 한 잔 두 잔 쫄딱쫄딱 마시네. 여러분들 성령이 근심 먹어서 안 갔어. 제대로 가르칠 사람 아왜 이게 감독이 이렇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읽어봐요. 또 뭘 해야 돼요? 4절 시작. 구타절. 때리면 돼 안 돼 사람? 에? 사람 때리면 돼 안 돼요? 근데 사람 요새 여자들은 남자 보통 때리는 게 아니야. 막 때리고 그냥 꼬집고. 때려 여자들이요 얼마나 사람 때리는지 몰라. 그래, 요새는 맞고 사는 게 낫대 남자들은. 옛날에 남자가 때렸는데 요새는 여자들이 때려 그냥. 여러분들 우리는요 구타하지 말아야 돼. 사랑합니다. 목사들을 절대로 구타는 걸 구타하지 못하게 감독은 가르쳐야 돼. 근데 나는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 어? 한 번도 예수 믿고 사람을 때려본 적. 내가 그냥 참고 말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이익을 당할 때도 한두 가지. 제가 태권도 8단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때리자 뭔가죠? 나 신경쓰여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려서 나는 6단 딴 사람 믿고 가. 여러분들 어려서 20살 안에 6단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이렇게 보듯이요 태권도도 제일 빨리 땄어요. 수목원에서 6단짜리가 제일 어린 사람으로.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중구 씨가 저를 사사하고 미국 가서 성공해서 백악관 그래서 20년 동안 무술 지도를 백악관에서 이중구 사사예요. 그분도 충청도 홍성 나도 보여 같은 충청도라서 그렇게 잊질 못하는 분인데 여러분도 보세요. 아이고 때리자면 까짓 거 그냥 무슨 전이 모르네 배요.
얼마든지 두드려 팰 수 있지. 그러나 구타하지 아니할 사람아, 절대 목회자는 구타하면 돼, 안 돼요? 그걸 감동을 본인이 솔선수범 가르쳐야 된다. 구타는 목사가 되면 안 돼. 사모 때려서 이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죠? 무슨 일이 있어도 구타하면 안 돼. 아니, 속으로 사모님들은 좋겠네. 때리지 말라고 한다고. 그 다음에 시작. 오직 관용. 따라 관용. 관용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야 돼. 바다는 폐우도, 그러죠? 지저구도, 기름도, 빨랫물도, 더러운 물도 다 받아들여. 인천 앞바다로 다 들어가면 그건 다 받아들여버려. 우리는요, 관용할 줄 아는 사람 알려. 제발 좀 관용할 사람 마음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주님. 모든 사람을 귀한 사람을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관용할 사람 마음에 다 포용해 주라. 근데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야! 야! 이 새끼. 그러면 돼, 안 돼요? 다 관용할 사람 마음에 관용해야 돼. 멋있어 안 멋있어요? 이런 관용할 사람 마음에 그저 사기꾼도 예, 도둑놈도 예. 도둑놈 사기꾼도 예, 예수 믿으면 돼. 나중에 변해야 새 사람이 되면 되지. 성령 받으면 굳은 마음이 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할 날이 있지. 이렇게 꼭 관용해야 되는데 저희 사기꾼 뭐 새끼 저거 왔네. 뭐야? 그 사람이 무슨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이런 감독에서 목회자를 만들고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 출신에 깡패 1, 2, 3위가 다 여기서 공부했어요. 뭐? 김두한이? 김두한 뭐 더 무서운 사람들 여기서 공부했어. 실제 깡패들이에요. 우리 지금 장로님이 요새 연락이 안 오세요. 우리 여러분들 전라도의 최고의 깡패가 우리 교회 장로님, 여기서 장로님 되셨어. 가문의 영광이래, 그 집은. 뭐라고요? 전라 최고 깡패. 덜덜덜 떨어요. 용팔이 그런 애들은 덜덜 떨어요. 용팔이가 얼마나 센 자리에 전북의 최고 세네요. 덜덜 김태춘이 항은이 형님하고 발발발발 떨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와서 조용하게 요 자리에 와서 앉았다가 그 옷은 실고 옷으로 얼마나 좋은 입고 왔는데 빤산에 700만 원짜리만 여기다 실고 옷을 입어서 막 1000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몰라. 보고도 멋쟁이죠. 왜 깡패가 전 한마디면 600명이 그냥 떡대 이런 사람들이 그냥 쫙 깔려버려, 그죠? 그러니까 깡패지. 근데 그것도 돈으로 하는 거야, 돈. 뭘 원다고요? 돈 없으면 깡패지 또 못해. 돈 나눠줘야 오지, 돈 안 나눠주는데 누가 옵니까? 그런 사람도 우리는 관용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왜 안 해? 장로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깡패들이 다 예수 믿게 됐다, 이 말이야. 홍재수 지금 망월에서 목회해. 그거는 청량리 두목이에요 여러분. 나 동대문 두목이에요. 그런데 우리 만나서 거듭나서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은 멋있게 목회 망월에 고개서 하고 있거든. 자기는 깡패였단 말 한마디에 전설에 여러분 나오는 전설 테레비 나오는 야인시대 나오는 다 인물들이 그들이. 그런데 그들이 다 변했어. 그들을 우리는 관용해야 되는 걸 믿으시면 그들을 내치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지랑 깡패. 무지랑 깡패 누구야? 김영권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 와서 목사 됐죠. 그건 무지랑은 프랑스 깡패. 프랑스로 건너가서. 프랑스에서 무지랑 하면 여러분들 마약 최대 판매책 여러분들 무지랑이. 거기에 부장 깡패 도목을 했다고. 그런데 돌아와서 여러분들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루야. 그 역사지, 영화도 그 사람 만들었고요. 그 부인이 우리나라 미스코리아 출신이에요. 미스코리아나 갔다가 거기서 만나서 프랑스에서 결혼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도, 아이, 좀 아멘 좀 하셔. 관용할 사람 아멘. 저 깡패 새끼 온다면 그들이 어떻게 거듭나고 목사가 되겠어요? 에? 그들을 깡패로 보면 깡패로 보여야 돼요. 똑같은 영혼으로 보여야 돼요. 한 영혼으로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거듭내놓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만나면 나한테 잘 와서 못하겠어.
나 미국 간다고 하니까 나 마지막까지 우리 입사람 불러다 호텔로 불러다 150만원짜리 식사를 사줘. 150만원짜리. 그때 150만 최고의급이야. 목사님 잘 가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나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회 열심히 할게요. 그 신학교 갔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대신 넌 깡패였다고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게 깨진다. 그 지금까지도 자기가 깡패였다는 말을 3천명 교인 앞에도 얘기를 하네요. 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무서운 깡패였는지를 아무도 몰라 교인이. 그러니까 목회가 유지. 그런데 깡패 주신 건 나 깡패였다. 교회 다 깨지고 10명도 못해 목사 한다고 해도. 그거 특색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병원 완전 새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깨달은 사람 마음에 오늘 이해가는 사람 마음에 이해가신 마음에 성경 재밌게 읽을 사람 마음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재밌게 읽어야 된다. 성경의 재미를 느끼지 못하면 성경 읽기가 싫다. 성경을 읽지 못 안 하면 믿음이 들어가지 않고 믿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능력도 없다. 여기까지 하자고요. 아니 말씀이 없는 사람이 성경 보는 사람 무슨 믿음이 들어 그러죠? 믿음이 안 들어가니까 무슨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 오후에 또 들을 사람아 이거 하나만 더 맞추자고 시작 다투지 않냐면 절대 쌈박질 안 할 사람아 목사들이 요새 쌈박질 안 하고 난리야. 못 싸면서 그냥 어떻게 하면 시비부터 까보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야? 돈을 사랑하냐면 목사는 돈을 사랑하면 죽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돈을 일만하게 뿌리로 알아야 돼.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지배하라고 해서 알아야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이게 목회자야. 이해가세요? 돈 사랑하면 반드시 감독의 직분을 못하는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며 자녀들로 모든 단장으로 복종케 하는 자 알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 이렇게 감독의 직분이. 오늘 여기까지 왜하며 그럼 이 말씀을 이루는 일이 쉬울 것이요 어려울 것이요? 에? 이 말씀을 이루고 있다면 주님이 기뻐가세요 안 기뻐가세요? 우리도 기뻐요 안 기뻐요? 항상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런 삶을 사는 게 감독이라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이런 말씀을 이루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 성령이 기뻐하고 나도 기쁘죠. 이해가죠? 그런 삶을 우리가 앞으로 살아야 된대.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만 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감독도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감독 될 수 있죠? 그게 누구야? 장로교만 노예가 있고 그렇죠? 성결교부 침례교 다 모든 이거는 장로교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요 전 교단이다 지방회라고. 또 지방회 장로교 하나만 노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교단은 뭐라고요? 침례교에서부터 성결교로부터 감리교로부터 다 지방회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회 저기만 장로교만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성이 우리 다 지방회야 지방회.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그때 노예장이 지방회장이 되면 이게 감독의 직분이에요. 목사들을 관리하고 목사를 만들어내고 그들을 감독하는 그 직분이 쉬운 직분이겠어요 어려운 직분이겠어요? 에?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 최단계 장성한 믿음 최고의 믿음의 단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건데 여러분들 그래서 감리교는 감독회장 감리사가 있죠? 감리사는 그냥 얕은 거예요. 누가? 감독이 있어. 그게 누구냐? 이 직분을 이렇게 지키는 사람이 감독회장 20년 이상 목회를 한 사람으로서 단독 목회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감독의 직분을 맡아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말씀 이루는 사람이 어렵고서 쉬우고서 여기 나왔네. 이것도 이루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깃발이라 믿습니다. 우리도 깃발이라 믿어. 우리 친구들도 신랑의 친구들도 깃발이라 믿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그랬죠. 영적 수준을 좀 높일 사람 마음에 그때 친구들을 기뻐한다 이 말이야. 돌아올 때 신부가 돌아올 때 신랑 앞에 돌아올 때 우리들도 다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깨달은 사람 마음에
그러니까 어영부영 주의종 덤빌라고 얼렁뚱땅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자 이거야. 저는 정확하게 카리목에도라도 정확하게 훈련을 시켰지. 누구 눈치, 나는 우리 신학교에서 한번 나 위에 눈치 볼 사람 없어요. 그런데 신학교만 해도 벌써 눈치 봐요. 교수들은 눈치 봅니다. 주임교사한테 눈치 봐요. 병사들 눈치 봐요. 총장한테 눈치 봐요. 그런데 나는 없잖아. 눈치 볼 놈이 없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해가세요? 그렇잖아요. 주임교수가 터치하죠. 총장, 부총장이 터치하죠. 총장이 터치하죠. 학장이 터치하죠. 골치 아프거든 이게. 근데 저는 다칠 자가 없어요. 그래서 머리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밑에 있는 데는 항상 감시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야, 하나님의 편에서 당당하게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그래서 위에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서 총장으로 가르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내 밑에도 물론 교수들이 있지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내가 그들의 말을 들어요? 그러잖아요. 반영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도 그래서 제대로 배우려면 누구에게 터치 안 받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게 바로 가르침을 받는 거야. 할렐루야. 교수들 교수회입니다. 학장 지시받아요. 총장 지시받아요. 특임교수, 주임교수한테 다 교육받아요. 너희를 이렇게 얘기하지 마 학교에서. 에? 그러나 우린 총장을 교육시킬 자는 없어. 하나님 외에는. 무슨 소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똑바로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이해가세요? 나도 밑에 있으면 눈치 볼 겁니다. 그렇죠? 당연히 눈치 보야 되지. 그러나 그런 이유가 없으니까 속을 나한테 배고파 죽었으니까 끝내 그러지 말고 이제 알겠어요? 당당하게 배울 사람 마음에 또 당당하게 가르쳐야 되지. 당당하게 배우고 당당하게 그렇죠. 근데 눈치봐 가면 사람들이 왜 목구멍이 포도청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조직신학을 제가 직접 가르치는 거야. 깨달으라. 그게 선교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감독이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깨달으라 마음에. 자 우리 주여 삼차 기도하고 밥 먹고 한시에 일소합니다.